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셨었나요? 누구나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배신감, 모멸감, 무시당함, 하극상, 비교, 허무감, 인격모독 등등 상처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느꼈던 적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꾹 참았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심신을 지치게 하고 사는 게 힘겨워지곤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냥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적개심, 분노, 자포자기, 자기 비하, 우울증 등을 머리와 가슴 가득 품고 말입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어두운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심지어 몸을 망가뜨리기 쉽상입니다. 다툼, 분쟁, 정신병 등을 유발하고 특히 암을 내 안에 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독버섯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의 방 혹은 마음의 방을 여러 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한 곳에 몰아 넣으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나의 생각의 방과 마음의 방을 더 좋게 수리할 수도 있고 새롭게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10년 전에 어떤 심리학자의 글을 읽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는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고 또 생각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과 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파악된 문제는 내려놓고 저만치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온전하고 건강한 것들을 구별하여 각각 관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강력한 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라는 무기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매우 강력한 공격 기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 방법은 심리학자들도 환자 치료를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능력을 쓸 줄 몰랐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포기와는 전혀 다른 능력이고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는 마술 같은 명학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상대뿐 아니라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원래보다 더 좋은 새로운 판을 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두 가지 명약. 번째, 내 생각과 마음의 방을 10개 정도 만들고 어떤 마음의 상처들을 한 곳에 몰아 넣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방에 용서라는 공격적 항암제를 투여하여 바싹 말라 죽게 합니다. 독하고 악한 상처일수록 다시 꿈틀거리면 반복적으로 대량의 용서라는 항암제를 처방하면 됩니다. 바싹 말라 타버릴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은 얼마든지 주인인 내가 생성하고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